춤을 보고 놀란 멤버 있어요? 아린이요. 아린이야기. 네. 알러지 춤을 보고 놀라다기보다는요. 알러지 춤이 귀엽고 또 네, 이 춤이 살짝 PT 운동 같이 조금 네. 할 때 운동 같이 약간 오. 하고 나면 땀이 흘러요. 네. 그래서 할 때마다 스쿼트 자세랑 또 비슷하게 네. 나오고요. 네. 네. 밥을 먹고 해야 되고요. 조금 힘이 들어요. 네. 아 힘 어이 쉬운 것 같아요. 노래에 비해서 네. 너무 격해서 네.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 노래에 비해서 다들 격해서 너무 격해. 성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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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력이 생긴 겁니다. 아 근력이 생겼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을 네 받아볼까요? 네. 마지막 또 질문이죠. 가수로서 소망하는 또 해보고 싶은 활동. 아까 월드 투어 얘기를 네. 하셨고요. 네. 우선 저희 멤버들은 저희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어디든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그게 해외에 계신 팬분들이든 아니면 국내에 계신 팬분들이든 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저희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들별로도 이제 각자 뭐 말도 잘하는 멤버들도 있고 뭐 춤 잘 추는 멤버들도 있고 정말 노래 잘하는 멤버들도 많고 네. 정말 저희 멤버들이 다 정말 가능성이 많은 멤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조금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팀으로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뭉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성 갖고 있는 멤버들이니까 많은 활동을 하겠다. 네, 기회를 여러분께서 네, 많이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춤 잘 추는 멤버는 누가? 네. 우선 저희 멤버는 다 춤을 잘 춰요.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네. 네, 그 중에서 저희 댄싱 머신이 두 명 있는데요. 네. 댄싱 머신. 바로 저희 미미와 유아. 네. 친구들이 연생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근데 그리고 여기서 유아, 다음 무대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쇼케이스는 사진을 많이 찍혀야 우리가 잘한 거다. 네, 이왕 온 거, 이왕 한번 우리 걸크러쉬 한번 보여주세요. 걸크러쉬 한 번. 갑시다. 네. 제가 최근에 복면가왕에서 셀럽5 분들의 네. 셀럽이 되고 싶어라는 춤을 춘 적이 있었는데, 네. 신영 선배님께 직접 배웠었어요. 김신영 선배님 직접 네. 전수를 받은.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엣지 있는 춤을 제가 한번 그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네, 제가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옆에서 다들 좋아했지만 미미가 약간 네, 눈빛이 달렸어. 나는 다른 춤을 추겠다. 미미! 저는 요즘 핫한 댄스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슛댄스라고 요즘 되게 핫한 댄스예요. 살짝 상체를 붙이고 네, 보여주세요. 정말 차듯이 하는 춤이었는데요. 네, 네. BGM은 괜찮아요? 그래요. 빵빵! 네, 알겠어요. 네? 자, 잠깐만 이거 하나 신발 날라가면 안 돼요. 네, 조심해요. 네, 자. 자, 우리 5, 4, 3, 4, 4, 슛댄스까지 거의 정말 맞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야, 네. 자, 정말, 네. 뭐 급성장이 아니라 천천히 성장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네 남들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특별해 보일 수도 있는 그녀들의 행보를 지금 저는 계속 보고 있어서 너무 행복...